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2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장,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쿠르스크 침공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이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9시 뉴스에 외신란을 통해서 뭐 접하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뭐가 잘못됐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전 지구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전 세계 지금 여론은 마사지를 당해서,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기보다는 그 매스미디아가, 대중매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본때를 보여줬다, 그거예요. 그들이 어떤 전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힘을 끌어모아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진공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맥락을 모르길 원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죠. 한 겹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벗겨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때 왜?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치원생도 그렇게 쭉 깔아주면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뭐 60억, 80억이 도착돼 있는 거죠. 우리를 도착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유튜버가 이런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제한 조치를 걸어서 그랬었는데 이번도 그럴 가능성 좀 있지 않느냐. 자, 불필요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핵심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튜브 상에서도 자꾸 구석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소수의 의견이고 거기에도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대중의 대부분을 하여금 그것을 약간 어색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구석에 몰렸다, 초조해한다, 이런 게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큰 사고로 이게 돌변이 되게 되면은,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또 발생하게 되면 그 이유를 모른 채 우리가 2007, 2008 미국발 그 금융위기가 왜 생겼는지 모르고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천재지변이고 그 후속으로 전 세계로 파급효과가 미치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만한 나라들한테는 가서 문제를 따질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꼼꼼히 챙기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 아무 이야기는 안 해요.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여라. 저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예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나라처럼 행동하거든요. 예. 자, 그것도 지금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발악이다. 자,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 일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비 효과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 면에서는 큰 또 희망을 동시에 보기도 해요. 이런 사안들의 핵심을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했겠죠. 3차 세계대전 발생한, 왠지 모르겠지만 발생을 했고, 나는 그 후속 조치에만 몰입을 하도록 강요받죠. 근본이 어디가 잘못됐고 누구를 비판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인류가 여태까지 전체로. 그래서 이거 큰 돌변인 거죠, 이거는. 네, 그런 면에서는 큰 희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희망이에요, 그게. 여태까지는 모르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편하고 헤헤 웃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큰 사고를 쳐놓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날려놓고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들 열심히 그걸 극복하시오. 그래서 대중들이 열심히 극복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싹 따먹고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오늘 내용은 대부분 지금 본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끝에 제가 또제 의견을 좀 넣을 텐데, 다른 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그때는 제 의견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예전에도 가끔 제가 활용하는 채널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뉴저지 대법원의 대법원 판사였던 사람이고, 오른쪽은 어제도 소개드렸던 예전에 미국 대령이었던 맥그레그고, 지난 트럼프 재임 시절에 대통령 국방장관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고, 트럼프가 이 사람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때 딥스테이트 반대를 하자 국방 차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보좌관으로 끝을 낸 사람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이나 가자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가 가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저는 세계 어느 대중매체가 말하는 것보다 그의 말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여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을 알게 된 것도 그때부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검증을 했을 거잖아요.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네, 상황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엄청 예외적이다,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42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의 면면을 봤을 때 쉽게 보아 넘기기는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독립언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타파급이다. 예. 자, 핵심은 제목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이 쿠르스크 침공은 미국의 기획과 실행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금년이 선거의 해라는 건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푸틴도 금년에 선거를 해서 재선을 했고,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죠. 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영국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기시다 좀 물러날 겁니다, 이제. 그리고 프랑스의 선거가 나서 해서 마크롱이 거의 지금 레임덕에 빠져 있고, 독일의 숄츠도 곧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재임 기간에 큰 정책의 틀을 바꾸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들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여태까지 잘못된 걸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가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윤석열 같은 경우도 그가 지금 택한 방향이 그가 있는 동안 그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금세 딸려있는 세력들이 거기에 그 방향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갈이가 좀된 상황인데, 아니면 조만간 될 것이거나, 그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의 허상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체질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들 국민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전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 생활고가 너무 심하니까. 전쟁에 의한 타격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서 조종만 하거든요. 빚낸 돈을 그냥 밀어 넣으면서. 그걸 알든 모르든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유럽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국들도 이 전쟁이 이제 끝냈으면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가겠죠. 미국도 11월 초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향을 밀어붙이던 사람들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흔들어서 향후에도 러시아랑 서방권이 타협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즉, 푸틴을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푸틴이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열폭을 해가지고 난폭한 행위를 하게 돼서 악마화를 고정화시키려는 거죠.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나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아니 미국이라고 해야죠. 유럽은 이제 의사를 잃었으니까. 미국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라. 그래서 악마화의 낙인을 찍자. 자기들 몇 개, 이게 조미료 몇번더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번 것도 미국의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
자, 지난번에 저기 뭐야, 북극권에 있던 전략기지, 전략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층 튀어나 떨어진 거. 자, 그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온게 아니죠.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한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토군이 공격을 한 거라서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제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크지만 언론 보도만 차단해 해버리고 모른 체하면 끝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참자 이번에는 쿠르스크 침공을 한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모를 수 없게, 즉 도수를 높인 거죠. 자, 이번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남은 2개월 동안 더한 부추김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의 대응이 엄청나게 주목되는 거죠, 여기서. 자, 지금 현재 맥그레거의 말을 빌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영국, 폴란드 거기 또 특수부대를 들어가 있다는 건 옛날에 비밀 문건이 노출됐을 때 이미 나왔죠. 그 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용병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그레거 이야기로 한 1만 2천 명 정도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러시아 측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 작아요. 러시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회산 2만 명, 그중에 한 4천 명 정도가 살상됐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쿠르스크 침공을 가장 방어력이 약한 곳을 찝어서 그거는 포착하고 기획하는 건다 미국이 다한 거죠.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기획이 있고 오케이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격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맥그레거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의 정예 병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있는 병력들도 강제로 징집됐기 때문에 전방에 오면 살길 찾아서 다 도망가요. 조금의 압박을 주면 그런 건 서방군의 보도를 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도 이 용병들이 핵심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그레거가. 네. 러시아도 당연히 알고 있고 옛날부터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세력이 이들 미국, 영국, 폴란드의 용병이고 그들이 쓰고 있는 무기가 전부 다 서방권의 무기고 그들의 월급이 전부 다 미국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면 또는 그들이 빌린 돈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나토의 침공이다. 또 나토는 지금 나토의 주요국인 유럽국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의 작품이다. 이거를 과연 바이든이 결재를 하느냐? 내지는 부통령인 해리스가 결재를 하느냐? 맥그레거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시절에 있어 보면 트럼프한테도 보고 안 되는 게 많다. 트럼프가 상황을 오판하게 하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물며 해리스는 2인자지만 1인자에서 거리가 먼 2인자였고 바이든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걸 돌리느냐 이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딥스테이트라고 계속 제가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조해요. 이 초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조한 사람들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네타냐후, 윤석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나토의 침공이고 미국의 침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기획을 했을 때이 딥스테이시, 그들의 목적은 자신감이 넘쳤죠. 우크라이나의 작업을 걸어서 러시아를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이랑 비슷해요. 김일성 유엔했을 때 하고 남한을 확 비워놓았으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애치슨 라인을 꺼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되치기를 해서 러시아를 흔든다.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푸틴 정권을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팔다리가 따로 놓을 때 우리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킨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러시아의 자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빨대를 꽂게 된다.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런 원대한 꿈을 꿨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성취 불가능이라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네. 그게 맥그레거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푸틴이 모르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며칠 전에 발언이죠. 쿠르스크 공격은 서방이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이 서방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몸부림이다. 딥스테이트. 왜? 선거가 코앞이고 지금 트럼프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또 여기서 이제 맥그레이가 걱정하는 게이 딥스테이트 노리는 게 우크라이나가 진공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점령한다? 뭐, 그 꿈도 꿀수 없는 내용이랑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공격이다. 그러면 자살 공격을 왜 했나? 거기는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애들도 있고, 영국 애들도 있고, 폴란드 애들도 있는데, 미끼라는 거죠. 미끼. 이 미끼를 푸틴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희생시키면서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나토가. 미국이. 나토는 방어기구예요, 원래. 자, 이것이 요구하는, 이것이 지금 미끼로 삼은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 내 여론이에요. 예전에 테러 공격 같은 거 했을 때는 러시아를 분열시키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완전히 반대쪽 작전이에요. 러시아의 여론이, 우크라이나를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쳐야 된다, 라는 여론으로 푸틴을 압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극장에서 테러한 거는 지금 반대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맥그레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봐주면 안 된다. 반 죽여야 된다. 왜 키예프까지 진공해서 싹 썰어버리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의 푸틴은 계획된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미국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게 러시아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속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낙인을 찍어서 앞으로 영원히 이쪽과 타협할 수 없게, 낙인을 찍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서방과 자국 내 이런 사이에 끼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을 악화해라, 악화해라,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푸틴이 고민이 컸다는 겁니다. 시간이 1, 2주 걸린 것 같아요. 대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거 어제 소개해드린 이거죠. 푸틴이, 체첸에 가서, 체첸이 여태까지 얼마나 이뭐 몇만 명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을 처음 공개를 했고, 추가로 병력을 더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쿠르스크 지역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라고 칭하지 않고 테러리스트 공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테러는 끊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고립됐거든요. 진입한 병력은. 또한 그리고 지금 10마일, 20마일 진입한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푸틴이 직접 관할하고 있어요. 자, 이게가 덧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체첸에 가서, 체첸이라고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러시아와 싸웠던 적이 있는 공화국이죠. 무슬림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치 공화국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전사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병력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낼 가능성이 크다. 오늘 맥그레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의 분노를 삭혀야 되는 책임감을 지금 푸틴이 안고 있거든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체첸의 전사들이 등장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한테 큰 타격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서는 큰 타격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테러 작전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즉, 그 주도 세력이 미국, 영국, 프랑스, 장비들도 그렇고 병력들도 그렇잖아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들만 쳐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토라고 부르지도 않고, 미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군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잠입해 들어온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한 거예요. 테러 작전을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확실하게. 체첸 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병력들을 동원해서.
자, 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여기 어떤 의미로 들어있느냐 하면은, 만약 가자 전쟁이 확전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문제가 더 확대된다면은, 거기도 체첸이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데 대한 2차적인 경고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거는 다시 맥그레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기 발칸반도 쪽에 있는 그의 소스들하고 연결이 연락이 됐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나토나 노르웨이가, 죄송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나토에 신청을 해서 가입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들의 안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자,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그냥 미국 세계 대중매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푸틴의 러시아가 악마화돼 있어서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옛날 핀란드하고도 전쟁도 했었잖아요. 자, 딱 그들 나라들의 이제 새로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상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품에 안기려고 노력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주면서, 그래서 아까 러시아의 북극권의 기지를 공격할 때도 그 드론이 아마 핀란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나토에 신규 가입한 나라에서 드론이 날아온 거죠. 예. 자,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건데, 이 발칸반도 쪽에 수도 신규, 뭐, 거기, 이제, 여기서는 크로아티아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접수를 한것 같아요, 맥그레거가. 하는 이야기는 핵심을 알고 있어요. 저거, 나토 국가들이 주도해서, 즉, 미국이 주도해서 진공을 한 건데, 러시아가 저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받아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가입한 우리고, 되게 가까운데, 전쟁에 자동으로 관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이런 공포어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미국은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도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돈 찍어내서 그돈 보내서 우리 미군들을 한 명도 살상시키지 않고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줬다. 그럼 가운데 희생양이 되는 게 지금 새로 가입된 그런 나토 국가들이란 뜻이잖아요. 러시아랑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 그걸 이제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공포를. 예. 자, 그런 게 있고, 이것을 우리 한미일 군사동맹 최근에 추진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미일 국방장관들 사이에 동맹 수준은 아니지만 동맹과 진배 없는 어떤 약정서 같은 거를 체결한 것 같아요. 공개를 거부했죠.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끝으로는 뭐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토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여건은 전혀 다르고 훨씬 복잡하거든요, 새롭고. 그렇지만 지금도 뭐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이 우리를 100% 지켜준다, 뭐 이런 거, 미국은 신의 나라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항상 결정이 바뀌고, 어떨 때는 속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무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리 차려고 기우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 어디에 있는지. 예. 찾다가 기울여지고 있는 중이죠. 예. 자, 이런 거를 같은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겠고, 지금 일본 쪽에서는 그런 이하 요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일본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고가 닫혀 있어요. 예. 이게 좀 이상한데? 뭐 썰렁한데 느낌이? 이런 냄새가 느끼시지 않아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게 자민당 일당 체제로 오래 왔다는 그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한 듯한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느낌도 들지 않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이제 가자 쪽으로 옮겨보면은, 이거 어제 제가 소개를 드린 건데, 이란 성급한 행동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랑 교류를 하고 있고 같이 패턴을 맞추고 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 왜? 내 딴에하고 초조해하고 딥셋이 초조해하면서 네가 받아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란을 이번에 만약 이란이 지난번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전쟁 될 겁니다. 바로 미국도 바로 따라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말렸다고 저는 봅니다. 저쪽은 인내심이 있고 여기는 인내심이 없어요.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맥그레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러시아 병력들이 상당수 이란에 파견돼서 그들의 방공 시스템하고 그들의 전자전 시스템을 확충시켜주고 있다. 왜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바로 미국이 개입된다. 자, 그 말은 뭐 사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방공 미사일 시스템 우리도 뭐 참고로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최강이거든요. 자, 그걸 맥그레이가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뒤에 있다. 여기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자, 이거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금년 4월 기사에 보면은, 미국, 저기, 러시아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 SU-35, 최신 전투기죠. 4.5세대. S-400, 최고의 방공미사일. 터키 같은 경우는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이 미사일을 샀을 정도잖아요. 네. 자, 이것을 맥그레거가 실제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러면서 겉으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실을 다진다. 즉, 이스라엘이나, 특히 이스라엘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리한 수를 두기가 어렵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여기 와 있다. 이게 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부터 체첸공화국 같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게 카디로프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슬람을, 같은 이슬람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게 터키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가운데 강자죠. 이란과 더불어서. 거기에 카디로프, 지역적으로 멀지도 않아요. 코카사스 산맥 넘으면 바로 이란이에요. 거기가 이게 출병할 수 있다. 저는 요번에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양쪽으로 다 줬다고 생각해요. 쿠르스크 지역하고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한 패키지거든요. 네. 자, 이거 뭐 이런 이미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공군력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군력이 상당히 제공권이라는 부분이 이란이 취약한 부분이었고 예전에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러시아가 포기해 드리기 있었는데 이번에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무슨 이빨이 이제 맞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맥그레거는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온 이 기사가 일본발 이 기사가 푸틴이 기다리는 가장 큰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야외 행사에 나왔어요. 트럼프가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어디였던 것 같아요. 이 옥외 지피라고 돼 있죠, 한자로. 여기서 중요 멘트를 날린 게 이거예요. 지금 요 자막에는 없는데 3차 세계대전 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일 매번 반복했어요. 바이든하고 토론했을 때, 그리고 공화당 지명 수락 연설을 했을 때도 이야기했죠. 이번에 또 이야기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미국 대중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깊이감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미지 전쟁이거든요. 이미지 전쟁.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3차 대결 날수 있다. 우리도 죽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즉,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가자에서 또는 크루스께서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이 자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당선되면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전 종결한다. 그 공포에서 해방된다. 자, 여기는 이걸 푸틴이 가장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번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도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같은 이야기 했죠. 같은 한 패키지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자 전쟁에서 네타냐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젤렌스키도 끝이 나고 네타냐고도 끝이 나고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자, 그때 수락 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죠. 나와 김정은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한 패키지예요. 우크라이나, 가자, 북한.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거.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거예요, 아마. 원래 기획됐던 대로. 한국은 쉽게 사인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등장을 한다면은. 한국은 지역에서 강한, 거점으로서의 강한 동맹국으로 남고 싶을 거예요. 미국과 1대1로. 예. 이제 그래 갈 공산이 커요. 이게 지금은 그 징검다리예요. 틀을 놓는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반도 상황하고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가자 상황이 다 연결돼 있다.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다. 지금 전 세계를 보거나 한반도 상황을 보건대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단연코 유리하고 순리에 맞는 미국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의 딥스테이트 또 네타냐후 못지않게 초조한 사람이 우리 윤석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벌써 계엄령 준비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이미 풀렸다는 것은 실제 계엄령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박근혜 전례를 봤을 때. 왜냐하면 군에서 명령 체계에 따라서 부하들의 명령할 때는 사안을 다 알려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밑에 있는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이 안단 말이에요, 사단장들이.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이미 새어 나왔기 때문에 부하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난 역적이 되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소요 사태를 이유로 해서 계엄령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상당히 빡세게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이 공감이 되고 있고 유튜브에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지금 그 임계치가 올라갔어요. 왜냐? 공감을 하거든요. 내가 답답하면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말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요 사태가 계엄령을 때릴 수 있는 소요 사태로 갈수 있는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동시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면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할수 있는 선택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false flag. 우리말로 하면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남북관계 충분히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놨잖아요. 이러면은 왜 박근혜가 세월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는 폴스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자작극이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 못할 겁니다. 왜 자작극을 했을까? 미국을 개입해서 한껏 약해졌던 북한의 코를 풀려고 했다고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이번엔 훨씬 단순하지만 그런 욕구를 충분히 느낄 것이다. 소요 사태를 핑계로 한 계엄령이 안 된다면, 그런 조건이 성숙이 안 되고 계속 내부적으로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의 공격이다라는 사건을 하나 벌일 수가 있어요. 그게 폴스 플레이고 우리말로 하면 자작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네타냐후도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전 세상을 대상으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젤렌스키야 지금 어차피 뭐 꼭두각시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지금 그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전쟁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윤석열이 얘기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설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세월호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경보다. 오늘 뭐 예비, 저기 뭐냐, 민방위 훈련한다고, 오랜만에, 아주, 텐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차량 운행 중지하고, 공습 경보 사이렌 발령되고 막 그랬죠.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